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마인크래프트. 오늘은 마인크래프트의 고인물들만 아는 용 잡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마크가 처음 하든 뭐 여러 번 진행을 했든 용을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야. 거의 최종적인 목표가 용이 될 정도로 용을 굉장히 많이 잡는 편인데, 고인물들은 이 용 잡는 것조차 되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용을 잡으러 오는 과정, 그러니까 엔더 진주를 던져서 이 엔더의 눈, 엔더 진주가 아니라 엔더의 눈을 던져서 드래곤을 잡으러 오는 그 과정을 좀 더 쉽게 하는 방법 또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엔더의 눈을 쉽게 구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엔더의 눈을 쉽게 구하는 이유는 방금 얘기했지만 이렇게 엔더의 눈을 던져야만 엔더 유적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엔더의 눈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엔더의 눈은 보통 엔더 진주와 블레이즈 가루로 구하는 방법인데, 이 두 개 다 쉽게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엔더 진주부터 말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일단 첫 번째 엔더 진주. 엔더 진주 같은 경우는 다들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엔더맨한테 나와요. 그래서 엔더맨을 잡아야지 하고 엔더맨을 기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엔더맨이 물론 셀 수도 있어, 강할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용을 잡아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엔더맨이 진짜 안 돼요. 이상할 정도로 뭔가 엔더맨을 찾아서 그 엔더 진주를 구해서 용을 잡으러 가야지라는 생각만 하면 이렇게 여기 평지든 어디든 돌아다닐 때 엔더맨을 보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엔더맨 자체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용 잡으러 갈 때 엔더맨을 기다리느라, 엔더맨 잡는 걸 기다리느라 용 잡으러 가는 게 늦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엔더맨을 잡지 않고도, 엔더맨을 이렇게 찾고 잡지 않고도 얻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비교까지는 해보진 않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엔더맨을 잡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 여기 엔더맨 두 마리 있다. 지금 이렇게 두 마리가 보였는데, 만약에 일단 좀 더 보자면 여기 정도까지 봤는데 없단 말이야. 제가 마크를 많이 해본 그냥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정말 밤 사이에 엔더 진주를 두 개, 세 개 구하면 잘 구했다 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엔더맨 자체가 잘 안 나오고 약탈검이 없게 되면 엔더맨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자기가 시간만 들이면, 시간만 들이면 똑같은 얘기긴 한데, 그냥 더 편하게 엔더맨 찾을 필요도 없이 더 편하게 구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을 위해서는 먼저 NPC 마을을 찾아야 되는데요. 자, 지금 NPC 마을로 넘어왔고요. 자, 이 NPC 마을에 오게 되면 이런 친구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옷을 입은 이 색깔 옷을 입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성직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친구거든요. 이 친구만 찾게 된다면 이제 엔더 진주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성직자랑 거래를 하게 되면 성직자한테서 엔더 진주가 나와요. 자, 거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한테 이걸 하나 주고 점점 열릴 겁니다. 이게 최근 버전에선 성직자가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일부러 9버전으로 설명해 드린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계속 열리죠. 거래를 계속 하다 보면 엔더 진주를 파는 순간이 올 거예요. 거래를 계속 해주세요. 자, 지금 이거 성금석까지 나왔죠. 방금 바로 나왔어. 방금 나왔어. 보이죠? 바로 나왔습니다. 가격은 조금 비쌀 수 있어요. 왜냐면 에메랄드 7개 자체가 좀 싼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조금 비쌀 수 있는데, 얘로 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간단할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에메랄드 같은 경우는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전부 광물로만 구해야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광지 말고도 이렇게 주민들과 거래를 하면 가죽을 이용해서 에메랄드를 구매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어떤 친구는 책이나 종이를 이용해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밀로 이용해서 구매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에메랄드 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구하는데 에메랄드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건 또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엔더맨을 만약에 제가 잡았을 때, 이게 약간 운인 게, 엔더 진주가 이렇게 나올 때도 있지만 아예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약탈검이 아니긴 하죠. 문제는 자, 아예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약탈검이 있으면 오히려 또 나쁘지 않게 나와요. 나쁘지 않게 나오는데 왜 굳이 이 거래를 또 추천해 드리냐면 그 약탈검 뽑을 시간, 약탈검 뽑기 위해서 경험치 캐고 그리고 청금속 구하고 다이아몬드 검 그렇게 하고 인센티브 구하는 시간보다 차라리 주민과 거래를 해서 이용하는 게 조금 더 빠릅니다. 왜냐하면 그 약탈검을 만든 후에도 결과적으로 엔더맨을 찾아다녀야 되니까요. 근데 그 거래를 이용하게 되면 일단 무조건적으로 에메랄드만 있으면 구매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굉장히 추천해 드립니다. 거래가 막힌 후에도 시간이 지나면 거래가 풀리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거래 풀린 거 보이죠? 그래서 에메랄드를 구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보통 거기 설치되는 거가 이렇게 막 12개 정도 설치해야 될 텐데 12개 정도만 사거나 아니면 좀 많으면 한 15개 정도만 구매하시면 문제없이 도착하실 수 있으니까 그 정도만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그 유적을 찾아서 가고 있으니까 가는 길에 엔더맨을 잡아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빠르게 주민에서 구하는 걸 굉장히 추천합니다. 이게 고인물들은 그래서 대부분 그냥 구매를 해요. 이게 훨씬 더 빠르니까. 저도 그래서 구매를 했고요. NPC 이해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기가 애매한데 진짜 NPC를 조금만 이해하면 에메랄드 진짜 한 20분이면 100개 가까이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 엔더의 눈을 만드는 다음 재료인 블레이즈 가루를 쉽게 구하는 방법을 하러 가도록 합시다. 자, 라이터를 해서 유적으로 갈게요. 사실 유적 가는 쉬운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오늘의 주제에 맞지 않으니까 명령어를 써서 찾아가도록 하고요. 자, 이제 이 블레이즈를 어떻게 쉽게 잡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블레이즈 자체는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몬스터 아니에요. 왜냐면 불이 붙는 것 때문에 잡다가도 다이아 갓발이 있더라도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조금 대다수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쉽게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자, 여기 블레이즈 스포너를 발견을 했어요. 그럼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지 말고 준비물을 준비를 하세요. 준비물은 뭐냐면요, 철블럭 4개와 호박인데요. 준비물만 들어도 뭔지 알 것 같죠? 바로 철골렘입니다. 철골렘을 소환할 준비를 하고 데리고 가세요. 이 철골렘을 소환을 하면요, 이 철골렘이 저 블레이즈를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친구 뭐하냐, 안 들어가고. 자, 철골렘한테 저 블레이즈를 맡기는 겁니다. 자, 이제 블레이즈가 스폰이 되면 이 철골렘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블레이즈를 때릴 거예요. 그러면 나를 때리지 않고 철골렘과 블레이즈가 싸우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 거의 데미지가 없이 지금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지금 살짝 뒤로 빠져 있어 주세요. 블레이즈가 철골렘을 때리도록. 자, 지금 보이시죠? 자, 이렇게 때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잡게 하면 되는 거라서 쉽게 되게 잘 죽여요. 두 방이면 죽여요, 철골렘이 블레이즈를. 그래서 블레이즈 막대를 철골렘을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주의점은 있다면 가만히만 있으면 안 돼요. 한 대 꼭 때려 주셔야 됩니다. 한 대 꼭 블레이즈를 때려야만 블레이즈 막대기가 나와요. 제가 한 대도 안 때리면 블레이즈 막대가 안 나옵니다. 철골렘 혼자서 블레이즈를 잡게 되면 그 블레이즈 막대가 나오지 않으니까 꼭 자기가 한 대 때려줘야 된다는 점을 주의해 주시고요. 자, 지금 한번 때려볼게요. 어이구, 너무 빨리 잡는다. 오케이, 자, 제가 때리면 오케이, 지금 나오신 거 보이죠? 제가 결과적으로 최종키를 내지 않았지만 한 대는 꼭 때려줘야 된다는 거 지금 보여드렸고, 근데 나는 철골렘을 소환할 그 자신이 없다, 나는 철골렘 때문에 철을 36개나 캐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다른 방법도 또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요, 이거는 대신에 철이 10개 정도는 필요해요. 10개 정도는 필요한데요, 사실 블레이즈 잡는 게 블레이즈 자체의 데미지가 강한 게 아니라 저희가 불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불을 끄는 수단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제가 맞아서 불이 붙었을 경우에 막 얘가 데미지가 세질 않아. 다이아 갓바가 굳이 아니더라도 세지 않은데 이렇게 불댐 때문에 피를 회복을 못해서 위험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 가마솥을 준비하신 후에 가마솥에다 이렇게 물을 담으면 지옥에서도 물을 담을 수 있어요. 가마솥에 원래는 지옥에다 물을 주면 이렇게 물이 사라지는 게 정석이지만 가마솥 자체에는 물을 둘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블레이즈를 잡기 전에 이렇게 물을 할 거를 준비해 두고, 그리고 나서 블레이즈를 잡으러 들어가세요. 그러다가 이렇게 때리다가
불이 붙게 되잖아요. 그럼 불댐 때문에 죽으려고 하잖아. 그럴 때는 빠르게 돌아가서 자, 불을 이렇게 쏙 들어가셔야 됩니다. 쏙. 자 이렇게 지금 깎인 거 보이죠? 물? 물이 살짝 깎여요 할 때마다. 왜냐면 제가 방금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사용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 번 더 맞아 볼게요. 자 맞았을 때 여기 들어가게 되면 자, 불이 들어가는 게 그냥 좀 어려워. 못 들어간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자연적으로 꺼진 것 같고 들어가는 게 조금 어렵다는 점이 있긴 해요. 잘 들어가야 돼요. 자 쏙쏙쏙쏙쏙쏙 되게 안 들어가지는데? 쏙, 오케이 이렇게 쏙 들어가질 때 불이 꺼집니다. 근데 이 방법을 제가 추천 안 하고 철골렘 방법을 알려드린 이유가 쏙 들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이고 결과적으로 여기로 돌아오려고 해서 불을 끄려고 할 때 체력이 많이 닳아버리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철골렘 방법을 좀 더 추천하지만 철을 36개나 캐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0개 정도만 캐도 되는 방법 이 방법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 지금 블레이즈 가루 편하게 구하는 법 그리고 엔더 진주 편하게 구하는 법 두 개를 알려드렸으니까 이거를 조합해서 엔더의 눈을 만들면 이제 엔더의 눈을 편하게 구해서 바로 유적 찾으러 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엔더의 눈으로 가는 그 엔더 유적으로 가는 거는 사실 특별한 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 건데 그냥 약간의 팁이라면 엔더의 눈이 저쪽에서 이렇게 끝났다고 해서 여기서 바로 던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 끝난 부분에서 바로 던지는 게 아니라 아 얘 방향이 여기네라는 걸 알면 굳이 여기가 아니더라도 좀 더 자기가 조금 더 멀리 아 진짜 한 이 정도까지 와도 되나? 할 정도까지 와가지고 그런 다음에 던지셔도 무관합니다. 자, 봐봐. 그래도 똑같이 방향이기 때문에 쭉 그 정도로 하고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많이 가서 이렇게 던지다가 갑자기 엔더의 눈이 뒤로 돌아가거나 이상한 곳으로 가요. 그러면 내가 왔던 곳에 뒤인가 보다 하고 그때 다시 던져서 돌아가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조금 짧은 간격으로 던져야겠죠. 대신에 그럼 그때부터 던지면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많이 던질 필요 없어요. 그 한 번으로 던지지 않고 좀 멀리 간 다음에 던지면 엔더의 눈을 깨지는 것까지 해가지고 조금 더 아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용을 빠르게 잡는 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용을 잡으려면 당연히 이 수정을 부셔야 되는데 이 수정을 빠르게 부시는 방법은 없어요. 뭐 아래서 이제 활을 쏘든 올라가서 때리든 간에 때리는 거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부시는 방법은 없고요. 그냥 한 가지 팁을 하나 드리면 이 철창을 할 때 굳이 올라가서 부실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약간의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위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잘 보시면 여기에 틈이 있어요. 그래서 잘 맞추면 저 틈을 안으로 이렇게 화살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맞추면 된다? 그냥 굳이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팁 하나 정도만 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부시겠습니다. 다 그냥 일일이 부셔야 돼. 방금 전 거 말고는. 자 그러면 이제 용 잡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는 사실 요즘은 고인물들 뿐만 아니라 좀 유행이 많이 됐어요. 유행이 많이 돼서 이 침대를 이용해서 용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데미지 많이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근데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 조금 진짜 어려운데 유행을 탄 후로 방법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지 실제로 쉽게 잡는 법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지금 만약에 제가 이거를 이렇게 그냥 침대를 설치해서 잡게 되면 대부분이 아무리 다이아 갑발을 입어도 한 방에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방에 죽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거의 무조건 죽고요.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가장 먼저 이것도 중요한데요. 이 침대가 우클릭해서 폭발하잖아요. 그럼 폭발하게 되면 바닥에 있던 블럭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설치를 할 때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폭발에 견뎌주는 흑요석을 먼저 바닥에 깔아주세요. 깔 때 제가 추천하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여기 기반함들의 여기 그 3칸 있는 거에서 가운데 거에서 한 칸씩 올리는 곳 정도에 이렇게 깔아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침대를 설치하는 걸 추천해드리고 여기 흑요석 위기 때문에 아무리 터트려도 아래에 있는 블록은 사라지지 않고요. 자 이제 다음 것도 중요한데요. 자 이대로 하게 되면 아직까지 어렵습니다. 자 이대로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용이 있다 보니까 침대 설치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지금 잘 됐죠? 자, 지금 아마 앞부분엔 안 됐을 텐데 왜 이렇게 잘 되냐? 뭐지? 자, 이게 붓이죠? 이게 침대를 부시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지금 잘 안 보여지고 있는데 되게 금방금방 붙여버리고 이렇게 가까이 가려고 할 때도 용한테 데미지를 있는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이런 경우를 조금 날리는 방법, 그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잘 보시면 이렇게 용이 여 위에 떠 있잖아요. 이 떠 있는 높이를 바꿔주는 방법인데요. 그 방법은 무지하게 간단합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흑요성 높이 이거에 알맞게 하는 높이는 제 추천으로는 하나, 둘, 세 칸 정도 하나, 둘, 세 칸 정도만 이걸로 높여놔 주세요. 두 칸 정도도 괜찮아. 세 칸 정도 높이면 용은 역 가운데 기준으로 내려앉기 때문에 아까보다 조금 높은 위치 여기에 맞게 용이 서 있게 될 거예요. 자, 지금 보이시죠? 용이 좀 더 위에 있는 거.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완벽한 거고요. 자, 이제 이 다음부터는 침대가 파괴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빵빵빵 터트려서 데미지를 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제가 거의 데미지를 입지 않고 드래곤을 때릴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또 있다면 이렇게 하면 그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어. 그냥 이대로 하면. 그래서 오, 아 지금 평화로움이구나. 아 깜짝아, 데미지 왜 안 입나 했대.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하게 되면 데미지를 입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데미지를 좀 덜 입게 하는 방법 또한 알려드릴게요. 지금 데미지 입어버렸죠. 지금 침대를 터트릴 때 어떻게 하면 데미지를 덜 입을 수 있는지 방법은 이렇게 파괴됐네. 침대에 의해서 지금 저 위에 게 파괴되면 용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니까 이 경우는 여기 위에도 흑요석으로 해주면 되겠죠. 아까 보셨다시피 흑요석에 의해서 침대는 폭발하지, 아 침대에 의해서 흑요석은 폭발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럼 데미지 안 입는 법은 어떻게 하냐면 침대를 설치하신 후에 여기 좀 아래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좀 아래쪽에서 터트리시면 침대보다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우클릭을 하시면 거의 침대 폭발의 데미지를 뭐라? 입어버렸네? 뭐라? 좀 가까웠나요? 너무 나도 약간 좀 가까워 보이긴 했거든? 데미지를 입어버렸습니다. 오케이. 자, 한 번 더 한 번 더. 자, 여기서 조금 더 이쪽으로 와볼게요. 조금 더 이쪽으로 와서 침대를 한 번 더 설치를 하고 조금 더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하필이면 여기다 블러스 써버렸네? 자, 이 상태에서 우클릭을 하고 싶은데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데미지 덜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각이 조금 중요하긴 해요. 좀 아래쪽에서 대각선 각으로 노리게 되면 데미지를 입지 않으면서 침대를 폭발시킬 수 있고 아까 용이 위에 있었다면 저는 데미지 안 입고 용은 데미지 줄 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냥 침대로 잡는 게 진짜 어렵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각을 알려드리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근데 지금 되게 외울 것도 많고 좀 힘들기 때문에 저는 다른 방법을 보통 써요. 침대 방법보다. 어떤 방법이냐면 아까 전에 제가 저 위에서 막 파괴시킨 것들 있잖아요. 그게 사실 조합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런 가스의 눈물과 엔더의 눈이면 조합이 가능한데 이거를 많이 준비를 해서 이제 엔더의 눈 많이 구하는 법 알았잖아요.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오면 돼요. 이거 한 20개인가? 20개도 안 들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적당히 준비를 하고 흑요석을 준비해주세요. 그러면 이 수정을 제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준비물 중에 또 하나는 활입니다. 활은 준비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흑요석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수정을 설치하면 되는데요. 이 수정이 드래곤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드래곤을 회복시켜주려고. 자, 근데 그 사이에 폭발시키는 거예요. 이거 수정이 피를 회복시켜주는 타이밍에 그거를 파괴시키면, 그 용을 회복시키는 타이밍에 수정을 파괴시켜버리면 용이 데미지를 입거든요. 지금은 드래곤한테 맞아서 죽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수정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이 수정에 의해서 회복하고 있는 드래곤 피차는 거 보이죠? 이 피차고 있는 드래곤을 여기 빛에서 폭발시키면 오히려 폭발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데미지를 입힐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이용한 방법인데요. 이게 장점이 엄청 많아요. 뭐냐면 굳이 아까 침대는 가운데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잖아. 근데 이거는 가운데 오지 않아도 데미지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요. 심지어 가운데 있게 되면 데미지 넣기가 더 편합니다. 왜냐면 지금 계속 가운데 있으니까. 자, 그리고 약간 그 용의 가운데에 의해서 들어가는 데미지도 없어지고
비교적 훨씬 더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더 선호해요. 준비물이 근데 조금 까다롭긴 해요. 그 엔더의 눈도 좀 더 구해야 되고 블레이즈 가루도 좀 더 가스의 눈물까지 구해야 되니까 조금 준비물이 까다롭다는 것 빼고는 잡기가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굳이 용을 활로 맞출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훨씬 쉽기 때문에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이 방법은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찾았어요. 기억이 안 좋아서 이렇게 섞어요. 근데 꼭 그 갈 때 파괴시켜야 되기 때문에 깜짝아. 그 수정이 꼭 그 빛을 갈 때 파괴하기 때문에 미리 파괴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주의점은 여 위에 있는 수정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위에 있는 수정을 다 부신 후에 제 방법을 쓰셔야 된다는 게 방법이고, 약간 방금 이 방법을 보고 나신 후에 고인물들은 저 수정을 만들어서 싸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럼요, 고인물들은 안 하는 게 없습니다. 자, 방금 전까지가 이제 고인물들이 아는 용을 잡는 방법이고요. 지금 은근 약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얘기를 하자면, 용은 재소환이 가능해요. 방금 제가 아까 만들었던 엔더 수정을 이용하게 되면, 이 엔더 수정을 여기 가운데다 설치를 해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4개만 설치하게 되면, 자 보실게요. 이렇게 각 안 재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4개만 대충 이런 식으로 설치하면 될 거예요. 안 되네. 이게 내가 알기로는 네 개가 그냥 그 정사각형처럼 있으면 되나? 안 되네. 여기 끝에 쪽에만 있으면 되나 봐요. 여기 세 개 있는 곳에서만. 자, 오케이 됐다. 굳이 가운데가 아니어도 되는 걸로만 알고 있는데, 여기 꼭짝전은 안 되고 그 같은 세 개는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네요. 하나 배웠다. 고인물들도 이러면서 배우는 거지. 고인물들이 갑자기 그냥 태어날 때부터 막 그 용 잡는 법은 말이야 이렇게 잡는 거야가 아니라 하다 보면 아는 거니까 하나 배웠고요. 그리고 사실 재소환할 때부터 용을 잡는 거에서 굉장히 쉽게 잡는 법이 또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부터는 엄청 쉽게 잡는 법이 있는데 그거는 오늘 딱히 안 할게요. 왜냐면 그게 진짜 고인물적이거든요.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제 영상 그 설명란에 아마 적혀 있을 테니까 그 영상을 한번 보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리뷰하는 영상은 아닌데 그래도 꽤 리뷰처럼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혹시나 궁금하시다면 그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라고, 오늘은 딱히 설명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그러면 이제 용 잡는 법, 고인물들의 용 잡는 법에 대해 설명이 끝났는데요.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의 마인크래프트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빠.